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민주당 동향 반 한 60% 그리고 40%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민주당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상 얘기지만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원식이가 말이죠. 예, 완전히 협공을 당하고 있는 국면이다. 어느 쪽으로부터? 첫째는 이재명으로부터 사실상의 협공을 당하고 있고요. 대리인인 정청래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계속 때리는 거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가 때리고 있고요. 정청래가 당원들 뭐 이렇게 갈라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원 씨가 무슨 소리하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좀 격에 맞게 놀아라 일격을 가했더니 정청래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딸들이 드디어 말이죠. 이제 국회의장 당선인인데 뭐 사실 국회의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장을 수박이라고는 못하니까요. 아예 예,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부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탈당 인증 행렬이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우원식이 당선이 딱 되니까 추미애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우원식 때리고 정청래도 때리고 거기에 개딸들은 아예 민당을 떠나고, 그게 떠나는 게 진짜 떠나겠어요. 공갈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원식 지금 의장 당선인을 갖다가 지금 길들이게 나섰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 우원식 의장 당선자는요, 내가 지금 워낙 바빠갖고 문자는 아직 못 봤는데 이 문자 폭탄 앞으로 한번 내가 열어보겠다 했는데 열어보겠습니까? 열받아갖고 안 열어보겠죠. 아니, 보좌진들이 뭐 쫙 내 뒤들이 알아서 이제 또 대체하겠죠.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부 동향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당원 개딸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국이가 선전포로 허구를 나섰어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조국이 선명성 때문에 12명 된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라 이거예요. 언제? 뭘로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나가라. 그래서 조국이도 인정을 했어요. 이거 탄핵은 쉽지 않다. 자, 탄핵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도 그 법대 교수인 그 조국이가 말이죠. 이재명보다는 조금 나요. 뭐 도찐 개찐이지만. 예, 그래서 탄핵은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어렵다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윤 대통령 증거 흠집내가지고 그날 뭐 흔들려고 하는 거. 예, 요게 말이 안 되는 거를 본인도 알긴 알아요. 자,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개헌 딱 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냐 안 하냐, 이제 친인들도 이제 손 들었다 했잖아요. 출마해. 그럼 윤 대통령 더 무시할 거야. 딱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이 팬들, 이제 이걸 뭐라고 붙여야 되겠죠. 이것도 누가 네이밍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개딸들만 편해버리는데, 한동훈 지지자 위드훈이 이렇게 좀 말이 길어. 그래서 여하간 한동훈 의원 지지자들이 말이죠, 온라인 선상에서 뭘 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들 나름의 백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왜 조중훈이가 만드는 백서는 지금 그거잖아요. 딱 조가 만드는 백서, 조중훈이가 만드는 백서는 한동훈 위원장 때리는 백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좀 달라졌죠. 왜? 지금 황의 의원이 야 그러면 안 돼. 사람 이름 넣지 마. 아니, 당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지고 물러났으면 끝나는 거지. 왜 거기다 사람 이름을 넣나? 당이라고 해, 당. 알았지? 그래,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저게 그게 사실상 한동훈 다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별도 백서를 만들고요. 한동훈 위원장 추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동 부대를 만드는 거죠. 이러다가 신당 태는 거 아닌 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한동훈이가 이제 끝까지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한테 예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꼬리를 내리지 않으면, 요거 딱 제2의,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유승민 꼴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지지세가 많고, 우두훈이가 지금 이제 총선 전에 18,000명, 23,0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2만여 명, 여기에서 지금 거의 이제 뭐 6만을 또 훨씬 넘어섰대요. 요게 커지면은요, 지금 이준석이가 한 20~30만 가지고 당을 만들었는데, 이거 한동훈이라고 당을 못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수수로 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별동 부대들이 총선 백서까지 만드는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온 양상이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은요, 이 선제 이 공격권을 갖다가 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개헌을 갖다가 지금 딱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치고 나왔어요. 아, 이재명 당도 당연히 개헌하자고 했죠. 예. 자, 요런 상황이고. 그리고서 이제 이 우원식이를 고립시켜서 우원식이 훈련 기늘들이기. 민주당 말 안 들어, 네가 중립이라고 또 할 거야, 김진표 같이? 알아? 그러면 우리는 가짜 없이 때려. 그래서 일단 빠지겠어. 근데 이 개딸들이 빠지 못 빠지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8월 달에 지금 당대표 연임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겉으로야 조용하죠. 아직 석 달이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작전을 지금 딱 짜고 있다가, 이번에 우원식 사태 때문에 이게 지금 기겁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상황이 복잡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이번 방송의 상황 분석. 예,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탈당 인증 행렬이 이게 만만치 않다. 예, 자, 그래서요, 요 탈당 인증 행렬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조국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탈당 인증과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불이 붙었어요. 블루웨이브, 민주당 게시판 이런데, 재맹인의 마을 전부 번지고 있는데, 자, 몇 개만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국당 욕하고 친문 운운하는 인간들아. 예. 특히 자갈공명아. 그 다음에 니들을 믿은 내가 바보다. 잘 있어라. 조국혁신당으로 간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당인가 보다. 어쩌겠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당원이 호구냐? 조국신당으로 당적 옮긴다. 정신 못 차린 민주당. 민심의 반대로 가는 민주당. 가망이 없다. 탈당하고 조국혁신당 입당한다. 요렇게 지금 아주 이제 온라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런 예, 온라인 게시판들 있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 당원 커뮤니티, 여기에 불이 나 있다고 합니다. 강한 반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그 다음에 이재명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 여기에 말이죠. 지금 우원식 의장, 의장 후보의 경선 결과를 비판하는 게시글, 댓글이 지금 수백 건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반발하는 게 말이죠. 이런 댓글 속에 탈당인 신청 인증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성 당원들은요, 무기명으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 경선 투표 명단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모든 의원 투표는 기명 투표로 바꾸자. 민주당으로 트럭 시위를 보내자. 전 당원 투표로 다시 국회의장을 뽑자.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뽑은 민주당을 저주하며 탈당한다. 민주당은 정의당처럼 망하고 조국혁신당의 제1정당이 되기를 소망한다. 당원 무시하는 당원인들에게 더 이상 정치 후원금은 없다.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믿은 내가 바보다. 조국혁신당으로 간다. 조국혁신당이 답인가 보다. 조국혁신당으로 당적 옮긴다. 이런 탈당 신청서를 인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번 제이 정청래가 바로 이제 어제, 예, 오늘 연속해서 우원식을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SNS에 뭘 올렸습니까? 당원이 주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우원식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정청래는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수석 최고위원 아니냐?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갈라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정청래가 여기에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상처받은 여러분께 미안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하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모두 발언이 이렇게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나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느냐만 그래도 위로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 말이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일리 안에서 자세히 보도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앞으로 부족한 건 채우고 다듬을 건 다듬어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완성체 정당을 위해서 심기일전 더 노력하겠다. 이게 이제 완성체 정당인 게 뭐래요? 이게 이제 우원식 의장이 만약에 중립을 이유로 해서 여야 합의를 김진표 같이 강요해? 그러면 이거 참지 않겠다.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대한 실망을 되풀이하지 않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일신 후 일신하겠다. 그러니까 김진표 같은 의정 의장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22대 개혁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개혁국회라 했잖아요. 개혁국회. 김진표 의장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슬퍼할 시간에는 슬픔이 필요하고 분노할 시간에는 분노가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미애가 안 된 것을 슬퍼하고 우원씨가 된 것은 분노한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정청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길을 더 넓히고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당원과 지자들께 부탁한다. 헤어질 결심. 탈당을 하지 말고 정권교체의 길에 함께해 달라.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요, 이제, 이, 갈라치기, 예, 하면 안 된다. 이, 우원식 이제 의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또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후에 저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제 당심, 즉, 당원들의 마음하고 의심, 의원들의 마음에는 차이가 너무나, 이 차이가 너무나 멀다.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 누구라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노력을 내가 자임한 것이다. 갈라치라고 말하는 순간 갈라치기가 아닌 것도 갈라치기처럼 비춰질 수 있기에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것은 내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정청래가 참지 않고 있고 저 이 그 뭐죠? 이 개딸들은 탈당 인지샷을 날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원식을 고립무원의 기지로 지금 이제 몰아서 우원식 길들이기에 나섰고 이 길들이기는 개딸들을 뒤에 뒷배로 하는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을 뒷배로 하는 정청시가 전위대가 돼서 뛰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정청래가 이 딱 이 되니까 예 정청래가 되니까 이 이재명이가 되게 열불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이제 맨 먼저 당선자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이 병원 휴가를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귀 일성으로는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돼.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행정 권력 견제해야 돼. 이거는 이제 윤석열 탄핵, 윤석열 이 내쫓기 위한 이 집회 시위. 그리고 뭡니까? 이제 하야 투쟁. 이게 이제 행정 권력 견제예요. 그래서 특검을 똑바로 전부 다 일사문란하게 통과시키라 이 압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원식이가 딱 되니까 기계적 중립을 안 돼. 요렇게 하면서 우원식을 또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하는 말이 뭐냐. 우원식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민생의장하고 개혁의장 하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거 믿을 거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거라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우원식의 말을 빌려서 다시 한번 압박하는 거예요. 너 네가 네 입으로 민생의장, 개혁의장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내가 딱 한번 지켜보겠어. 이러한 경고 메시지나 마찬가지고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 운영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게 믿는다가 아니라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진표까지 절대로 하지 마. 민의 민심 똑바로 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 이어서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원식이가 저도 아직 민주당 당원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재표 중심으로 적에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재명이가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개개인의 선호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당원,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 대한민국 운명이 뭐예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될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과 당원의 뜻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걸맞는 의장단 구성을 희망한다. 역사적 소명이 누구예요? 뭐예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지금 우원식을 대대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건 나선 상황이다. 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이 민주당의 독재. 이거 눈뜨고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말이죠. 서울대학에서 이제 국가미래 전략원이 진행한 저 한국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김부겸 이 전 총리의 발언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개딸과 이재명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재명 발언이라고 소개해 준 내용을 전부 직격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마디로 인해서 다수계로 횡포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권심판은 선거에서 내세웠는데 정권심판 일변도로 선거를 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25만 원 준다고 가계가 좋아지겠느냐. 이것도 맞지 않다. 예. 그리고 권리당원 50% 반영하는 룰도 지금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당대표 출마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발언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이죠. 자, 이 그 총선 국면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아달라. 헐 적에도 이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식의 공천에서는 안 된다. 이 공정성 문제를 갖다가 조건부로 걸어놓고 딱 이 배팅을 했다가 이제 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이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이 한 이 발언을 보면은 이재명이를 정면으로 정초준하는 그리고 개딸들의 전제주의, 개딸 독재주의, 이재명 사당 일장 독재체제에 확실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김경수 두루잖아요. 김경수 두루를 때 만약에 이번에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서도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재명이 연임 아웃되는 것이죠. 완전히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김부겸 총리의 이런 발언, 요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말이죠. 이재명의 독재주의, 사랑주의, 그야말로 개딸 전체주의, 요거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더 확고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김부겸 전 총리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한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민생회복지원금 일률적으로 주는 거는 이거는 선별지원이 맞다. 아, 이게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권리당원 표심을 50% 반영하는 현행 총선 후보 공천제도 개선해라. 아.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권 심판론, 이거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다. 자, 그리고 양당 득표율이 5%밖에 안 나는데 의석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는데 너희들 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경선 후보에 나선 이제 국회의장 후보들 이 기계적 중립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돼. 딱 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야가 지리멸렬하게 주요 정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은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자회의고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 라고 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어가면 큰 방이 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는 파격적 방안을 윤 대통령이 검토하라.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국회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 나아가서 거국내각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하라.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고 그 총리에게 조각권을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하라. 지난 2년간 시행령으로 대충 국가 운영을 해오던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국과 한동훈에 관해서 좀 짧고 이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면 조국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져서 이 개헌을 공식적으로 딱 띄웠습니다. 이 개헌 내용은요.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이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제70하국 개헌 카드를 꺼냈어요. 그 이걸 위해서 개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러면 개헌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개헌 특별위가 결정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요. 제70하국 헌법, 이거는 이제 이 87년도 60항쟁을 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체나 독재종식,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가 지금 문제다. 그러면서요.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민주항쟁 헌법 전문수로, 그리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도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예.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년 중임제 재헌. 그러니까 이제 친문, 친노 전부 싹 지가 포용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그 다음에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을 신설한다. 이게 이제 대기업 근로자들 이 봉급 뜯어다가 중소기업 봉급 주겠다는 게 사회권 강화예요. 그 다음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토지 공개념 강화. 이것도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은 상당한 우연성, 현 헌법에 반하는 규정들이 너무 많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는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 까놓고 임기단축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헌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 즉 행상 책임, 즉 법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모자라지만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헌 문제, 이제 완전히 이제 개헌을 갖고 손잡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다수당의 횡포가 눈에 보인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현 시점에서 이 법약 개헌 문제 일일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아, 추경호 의원은 뭐, 저보다 뭐, 생각이 더 뭐, 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순간적인 판단은, 요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야당에 막아놓고 해서 무슨 대단한 전략이 있겠습니까? 여론 호소전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론 호소전은, 여기서 아주 더 강하게 때려야죠. 지금이 개헌할 시기야? 딱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 단골 메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개헌할 시기냐? 시기적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딱 치고 나가야되는데 일일이 판단? 아니, 일일이 판단, 개헌 문제가 지금 이거 오늘 처음 나온 건가요? 벌써부터 나왔잖아요. 개헌, 이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이거를 갖다가 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키로 말이죠. 점잖게 빼고 나가는 거?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도 없잖아요. 머리 숫자가 작은데. 그러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 해야죠. 25만원 딱 저 이 기재부 장관이 그건 말이 안 돼. 우연 심판할 거야. 쏙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강공으로 맞받아 쳐라. 다 조심하고 고개 숙이고 뭐 협상을 강조하고는 천당원대에서 이게 야당한테 먹힙니까? 때릴 건 때리고 딱 로키로 나갈 건 내리고 나가야죠. 이거 일일이 판단한 건 적절하냐는 이 권한 축소 이거? 아니 개헌이 일일이 판단해? 개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하나라도 하나로 딱 결론을 내버려야죠. 상당히 제 판단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아쉽다. 너무 조심스럽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추경호 원내대표 용기 좀 가지십시오. 용기. 그 관록 다 언제 써먹을 거예요. 그거 이번에 1년 쓸 때 싹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관록을 다 내놓고 딱 예, 안 되면 보따리 쌓아야 되고 둘 중 하나 허겠다는 그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결기를 다져야죠. 뭘 일일이 상대하네요. 개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하나 상대해야지 그거는 참 큰일 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위두훈이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국민 백서를 별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온라인 선상에서 말이죠. 야, 지금 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자체 국민 백서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조정원이가 딱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예, 지금 이제 촌선 백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아주 온라인 선상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동훈 위원장 그 입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 당원들이 원하면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 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현재 민심과 당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수원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경우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손해가 크다고 조언을 하고 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당원들이 요구하고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망갈 생각이 없는 입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경기, 부산, 서울, 대전 이런 공식 오프라인 지역 모임이 시작됐고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총선 전 1만 8천 명짜리 위두군이 팬카페 회원이 6만 명을 넘어섰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피문의로 미디어 리서치에서 이 격주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범보수 지정에서 자기 대권 주자 적합도 여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3.5%가 2주 전보다 올라가서 24.4%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정훈이도요. 한동훈 대표 나오려면 나와라. 그러면 나도 나가겠다. 그래서 맞붙을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조정훈이가 어느 쪽 조정훈입니까? 아니 나오는 건 지 자유인데 조정훈이가 말이죠. 이 백서팀 요거 딱 칼자로 지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흔히 하룻강아지 법무사인 줄 모른다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본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제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